연천군에는 우리나라 고대 삼국시대의 유적들이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최근 SNS에서 인증샷의 명소로 떠오른 호루고루와 당포성, 그리고 이번에 소개해드릴 은대리성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답사를 하고 왔습니다. 고구려 시대의 개마무사의 기상이 깃든 세계성곽이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연천 은대리성은 연천군 전곡읍에 있는 삼국시대 고구려의 성곽이자 사적입니다. 현재 사적 제469호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찾은 연천 은대리성은 연천 호루고루, 연천 당포성과 함께 임진강과 한탄강이 지류와 만나 형성하는 삼각형의 대지 위에 조성된 독특한 강한 평지성으로 내성과 외성의 이중구조로 되어 있으며 남한 지역에서 확인되는 중요한 고구려 성 중에 하나입니다. 아쉽게도 지금은 원형이 제대로 보존되어 있지 않아 군데군데 그 흔적만 살펴볼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은대리성이 있는 곳은 차탄천이 한탄강에 합류하는 지점으로 성은 두 하천에 의하여 형성된 삼각형의 침식대지 위에 축조되어 있습니다. 유적을 감싸고 남서양하는 한탄강은 곧 임진강에 합류하고 서울과 원산을 잇는 교통로로 활용되어 왔던 추가령 구조곡에 접하여 있습니다. 이곳은 한반도의 중부지역과 동해안 지역을 최단거리로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서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추가령 구조곡을 이용한 말갈족의 침입이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전략적 요충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은대리성에 관한 문헌 기록은 남아있지 않으며 1995년 연천 문화원에서 발간한 향토 사료집에 최초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후 육군 박물관에 의한 지표조사에 상세한 내용이 수록되었고 2003년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에 의한 발굴조사가 실시되어 성벽의 구조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대리성의 평면은 삼각형이며 남벽과 북벽의 일부는 강변의 자연 단해를 이용하였으며 동쪽 평탄지에만 지상 성벽을 구축하였습니다. 동벽은 외성과 내성의 이중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외성의 전체 규모는 1069m이고 내성의 둘레는 230m입니다. 은대리성을 넓게 돌아보다 보니 오른쪽으로 길이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에 천천히 한 5분간 걸어갔더니 전망대 하나가 나옵니다. 전망대가 안전하게 데크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위에서 바라다보는 한탄강의 풍경이 어떨지 기대가 되어 젠 걸음에 달려갔습니다. 전망대 위에서 바라보는 한탄강의 풍경이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전망대에서도 한탄강의 물살이 세차게 흐르는 소리가 들릴 정도니까요. 그리고 안내판에 삼형제 바위에 대한 설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바위를 모두 한 번에 조망할 수는 없지만 어렴풋이 볼 수는 있었는데요. 조금 가슴 아픈 설화이지만 신기한 이야기도 담겨 있으니 은대리성에 오신다면 전망대에도 꼭 들러보시기 바랍니다. 은대리성의 성벽은 호루고루나 당포성에 비하여 성벽의 높이도 낮고 견고함도 떨어지지만 기본적인 성벽의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발굴조사에서 노출된 성벽의 단면을 보면 성벽의 기저부와 중간 부분은 점토와 모래로 판축을 하였습니다.
성의 외벽과 내벽만 석축을 한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의 축성기법은 고구려 수도였던 국내성과 평양의 대성산성에서도 확인되는 고구려의 특징적인 축성기법으로서 축성이 용이한 토성의 장점과 방어력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석정의 장점을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처럼 은대리성의 축성기법이 호르고루나 당포성과 기본적으로 유사하지만 차이점은 동벽의 외벽에 보축 성벽을 쌓지 않았다는 것과 성벽의 높이가 높지 않지만 남벽과 북벽에도 동일한 구조의 지상 성벽을 쌓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호르고루나 당포성은 7세기 후반 신라에 의한 점유 및 동벽 바깥에 석축 성벽을 덧붙여 쌓은 흔적이 확인되지만 은대리성은 후대 사용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고구려 이후에 폐기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활한 대지 위에 펼쳐진 넓은 공간,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돌무지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고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당시 은대리성을 구성했던 돌들이나 발굴된 물품들은 펜스를 쳐서 더 안전하게 관리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외에 문터 3개소를 비롯하여 대형 건물터 1개소, 시성 3개소가 확인되었습니다. 문터는 북벽과 남벽의 비교적 지형이 낮은 곳에서 확인되었는데 북벽에 있는 두 개의 성문은 배수 기능도 겸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천 은대리성은 연천 당포성과 연천 호르고루와 함께 임진강 한탄강의 부간에 위치하는 고구려성으로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강한 평지성이며 다른 두 성에 비하여 석축의 구조가 취약하기는 하지만 톡축과 석축을 결합한 독특한 고구려 축성기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대리성은 고구려군의 남진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유적으로 성내에서 출토되는 유물의 양상을 고려할 때 6세기 중엽 고구려가 신라와 백제의 연합군에게 한강 유역을 빼앗긴 이후 임진강 유역으로 후퇴를 하였는데 이때 한탄강변에 있었던 은대리성은 신라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으며 이후 전략적 가치의 상실로 인하여 폐성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비록 호르고루성이나 당포성과 같이 유명한 성들에 비해서는 인지도는 높지 않지만 기본적인 성벽의 구조는 동일하여 역사적 가치는 매우 높은 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